아주 안 되는 거다잉. 아, 그거는 기순 씨가 몰라서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그 여자들은 이런 거에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 아, 그래요? 아, 그럼 돼. 지대로 배워야겠네. 아, 그래.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리고 오빠, 먹기 전에 이 냅킨을 무릎이 파나? 냅킨은 어디 있는데? 아, 야, 야, 그래, 여기 있다. 그래. 이거를 이렇게 무릎에다 탁 펼치고. 그치, 그치. 어, 됐다. 예, 알았어. 다들 고맙구먼. 야, 대지가, 이번에 꼭 성공해서 돌아와, 응? 자신감이 첫 번째다, 어이? 노력해볼게요. 야, 야. 화이팅, 화이팅! 야, 빨리, 빨리 죽어, 빨리. 연습, 연습, 연습. 아이고. 선 보러 가는겨? 예. 잘 댕겨오겠구먼요. 그래야. 아주 멋있구먼. 못 하나 보겠어? 너의 본 모습을 보여야지, 응? 어? 은근하게 사기 냄새가 풍기는디? 아니, 그렇게 보이냐? 아니, 나는 그냥 성의를 보인다고 보인 것 뿐인데.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아, 그 정도는 해야지. 너무 멋져요, 삼촌. 그래요? 고맙다. 잘하고 와, 응? 어? 아버지 체면도 있으니까 실수하지 말고. 그래야 하는데. 아우, 떨려 죽겠다. 어이구, 아니, 아니요. 걱정하지 말고 잘할게요. 어? 자, 어여가 늦었다. 응? 예, 그럼 전화 드릴게요. 그래. 예. 가. 그, 하이엔보다 이쁘면 전화 해라. 네, 알았어. 예, 조심히 잘 다녀와. 야야, 민식아, 얼른 와. 아니, 뭐하러 나와 있어? 택시 타고 와라. 재건 오빠가 불렀다, 이가. 아, 뭐하려고 그래야. 버스 타고 가면 될걸. 덜컹거리는 버스 타고 가다가 내 옷 구겨질까봐 그러지. 다 내 옷을 위해서니까 타고 가. 택시 냈다. 고맙다. 꼭 성공하고 온나이. 네, 최선을 다할게. 빨리 타라. 자, 가시오. 화이팅! 잘 다녀와. 네. 아이고, 왜 이렇게 마음이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냐? 내 마음도 그럴래. 아이고. 저기요, 혹시 최대식이라고 찾는 여자분 안 계셨나요? 안 계신데요. 예, 저 지금 30분이나 일찍 와갖고요. 혹시 최대식 찾는 여자분 계시면 저한테 안내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쯤 도착했겠지? 아이고, 잘 할래나 모르겠다. 야, 난 대식이가 딱지 먹고 온다는데 말한 건다. 삼식이 삼촌은 안 되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이야. 아이고, 삼식이 형은 대식이 장계 가면 찬밥 신세 될 테니까 그러시는겨. 야, 너 내가 대식이 집 아니면 뭐 있을 데가 없는 줄 알아? 아, 아이고, 솔직히 대식이니까 삼식이 형 거둔 줄 아세요. 너 말 기분 나쁘게 한다 진짜? 아, 형, 형, 그냥 농담한 거예요. 예? 안 농담도 정도가 있어야지. 에이. 어? 아, 저, 아니 왜 내 사과 집어갖고 간디야? 넌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했냐? 이참에 대식이 고마운 줄 알라 그래서 그런겨. What a day for a daydream. What a day for a daydreaming boy. And I'm lost in a daydream. Dreaming about my
bundle of joy. And even if time ain't really on my side, it's one of those days for taking a walk outside. I'm blowing the day to take a walk in the sun and follow my face on somebody's new mowed lawn. I've been having a sweet dream. I've been dreaming since I woke up today. It's starring me in my sweet dream. Cause she's the one that makes me feel this way. And even if time is my life, I couldn't care less about the dues you say I got. 저요? 최대식 씨지에? 예, 그런데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배달이 좀 있어가지고, 예. 저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이고, 참말로 제 이름도 모르고 나오셨나 보네, 예. 지는 정윤이라 합니다. 지는 마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직장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실업자가 돼갖고 예, 뭐를 해래 해볼까 한참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막 그래 고민을 하다가 우찌우찌 해가지고 장사를 하게 돼갖고 예, 근데 이게 제적성에 딱 맞더라고 예. 장사하세요? 예, 저 읍내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먼요. 저 지는 별로 벌어놓은 것도 없고요. 그냥 농사나 짓고 살아요. 아이고, 지도 뭐 별로 벌어놓은 건 없습니다. 근데 남자는 돈이 많아야 된다, 뭐 이런 주의는 아니라예. 돈보다는 성실하고 정직한 게 제일이더라고예. 장사하면서 깨달은 저의 인생 철학입니다. 예, 참 좋으신 말씀이네요. 아, 제 배꼽시계 소리입니다. 아이고, 뭐 오늘 바빠가 밥을 안 줬도 막 이래 올리대네. 예. 아이고, 부끄러워.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저 시장 하실 텐데 식사하셔야죠. 그러면 뭐 맛난 거 먹으러 갈까요? 예, 그래요. 저 뭐를 좋아하십니까? 뭐 먹을까예? 이 동네는 제가 잘 아니까 제가 사겠습니다. 저 지는 그냥 아무거나. 잠깐만요. 여보세요? 야, 잘 되고 있냐? 어? 여자 마음에 들어? 아이고, 옆에 있을 낀데 곤란하게 뭐하러 전화를 하노? 야, 궁금하잖아. 야, 간단하게 예스냐 노냐만 말해. 어? 예, 성. 뭐라고요? 이 그려요? 아이고, 알았어요. 아, 내가 금방 갈게요. 아, 끊어요, 끊어. 예. 야, 대식아. 아, 얘가 뭐라는 거야? 와, 뭐라 하는데? 내 말을 못 알아들었나 봐. 딴 소리를 하는데. 지성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아는 성이 급한 일이 생겨갖고 지를 찾네요. 가보셔야 됩니까? 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앵간에서는 부탁을 안 하는 성인데 이상하네. 그러면 가보셔야지. 저, 지성하고는요, 저 이장님 편에 연락드릴게요. 그래야 해서 만나서 반가우십니다. 지도요. 그럼 안녕히 가셔요. 기대는 안 했으면 이렇게 실망은 안 했을 텐데 내 주제 뭔 꿈을 꾸고 있었던겨.